자, 아이콘을 마저 한번 넣어보죠. 네. 아이콘만 넣어도 앱이 확 살아 보입니다. 게시물 리스트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. 이렇게 확 살죠? 작성도 팬인가? 이렇게. 다음에 아이콘은 유저.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막 넣어봅시다. 네. 유저도. 파일을 빼고 사용자 그다음에 제목이 타이틀 다음에 데이트 날짜 앞에다가 한번 달아볼까요? 데이트 말고.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면은 게시물 리스트 디테일 아티클 글이란 뜻으로 해서 하면 될것 같은데요.
아이콘. 아, 좋아요. 약간 제목이란 걸 나타내는 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수정. 에디트. 에디트 삭제. 세이브에서 날짜 클럭. 날짜로 바뀌었죠? 바이가 아니라 유저다. 리스트. 리스트. 삭제. 역시 확실히 낫네요.
딱히 이제 없어요. 네. 아이콘 달기.